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숫자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부풀린 숫자만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잘하더라도 전국에 3,500개 이상 정도의 이런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부풀리고 부풀린 숫자만큼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더라도 그 소위 3,500여 개 정도의 읍면동에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야무지게 여러분들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 카르텔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아주 잘 만들었던 까부카님의 그걸 보시게 되면은 예. 4월 6일 부산 사하구 하단 이동 사전투표 이틀째 날입니다. 사전투표 일자 참관인이 현장에서 개수한 수와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직접 실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사전투표장 오신 분 당시 선관위 시스템의 수가 정확히 일치한 2324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지막에 단말기 이름 딱 기록된 것이 2324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개표 결과에 보니까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수치에는 2624명으로 300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처럼 참관인의 개수 결과와 투표소의 선관위 시스템 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선관위 시스템 수가 부풀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참관인이 세는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발표 사전투표사 모니터에 떠오른 사전투표가 대부분 다른데 여기서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언론이 대서특발할 일인데 이 나라의 언론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선관위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회에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보시게 되면은 우위가 사전투표 이틀째 하단 2투표소에서 여러분들 이 육안으로 개수를 한 겁니다. 개수 그리고 명부 시스템으로 투표 현황이 정확하게 이틀째 5시부터 6시에 투표가 끝날 때 2324명 명부 시스템이 2324명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324명은 온데간데 없고 2624명으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2624명 선거인수를 부풀렸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Y equal A plus X입니다. 여기서 A가 위조투 표지입니다. 그 위조투 표지는 선거인수 곱하기 얼마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기 때문에 숫자 조작이 핵심인 겁니다. 숫자가 나중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골 촌부님 여러분들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한안갑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붙었던 데입니다. 신장 이동입니다. 여러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일 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확정이라는 것은 최종인 겁니다. 최종 선거인도.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 확정 선거인 명부에는 관내 사전, 관외 사전, 당일 투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7,179명으로 관내하고 단위를 합한 수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확정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수가 더해진 겁니다. 부풀려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신장 1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정 선거인 명부는 6,467명입니다. 그럼 개표 결과가 6,467명보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712명이 많은 겁니다. 개표 결과 선거인수가. 이게 여러분들 다 득표수 조작에서 발생하는 휴증인 겁니다. 여러 동 가운데서도 신장 이동하고 충궁동이 두 가지가 확정 선거인 명부보다도 개표 결과가 더 많이 선거인수가 나온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런 결과는 왜 나오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누적 사전투표자 수에 비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해 줍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실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누적 득표수하고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다른 겁니다. 이만큼 더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더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 결과 선거인수보다도 개표 상황표 선거인수가 큰 경우가 선거 이전하고 선거 이후에 선거인수가 달라지면 안 되죠. 유권자 수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수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전국에 한 2, 300개 이런다. 한 300개 정도 넘을 겁니다. 이 부산 남구, 부산 남구에서도 확정 명부 선거인수보다도 개표 결과가 더 선거인수가 더 많은 겁니다. 표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2,906표를. 그러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확정 명부상 선거인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2,906표가 남은 겁니다. 더 많은 겁니다. 투표함을 까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었는데 투표함을 까보고 나니까 150표가 나온 겁니다. 선거인수가 150명으로 부풀려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수입니다. 그건 최종인 겁니다. 그것보다 작은 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2,906표가 부산 남구 용호 제2동에서는 더 나왔고 2,603표가 중랑구 신내 제2동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데가 300군데 이상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안갑인데 이제 이런 것이 다 증거거든요. 선거인수를 부풀린 증거입니다. 이렇게. 선거인수를 부풀린 증거인데 선거인수를 부풀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수가 부풀려져야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당하게 더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선거인수도 부풀려지고 투표자도 부풀려져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죠? 위조투표지를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앞서는 건 선거인수가 먼저 부풀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것이 하남갑이니까 그러면 하남갑의 선거는 얼마만큼 정밀하게 조사하게 되면은 부풀렸냐.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남갑의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불당은 플러스 국힘당은 마이너스 좌우대칭이죠.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100%이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보라색을 칠해놓은 부분은 전부 다 예, 조작이 된 상태인 거죠.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선거인수의 5분의 1만큼을 더해 여기에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 관내 사전투표 천연동 645표는 위조투표지 274표하고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371표 합이네요. 이렇게 더해왔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을 사용해가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표를 왜 만들어냅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전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을.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야당 후보, 더불당 후보 한 끼만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보라색 숫자를 뻥튀기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2847표의 위조투표지를 대해줬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103표를 대해줬고 그다음에 천연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74표의 위조투표지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그러니까 사전선거에서 곱하기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총 몇 표를 대해줬습니까? 하남갑에서는 추미애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9971표의 위조투표지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표가 이동한 것을 조사를 해보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971표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39,883명. 선관위가 양심이 있으면 39,884명이 사전투표장에 오셨다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9,971표를 만들어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49,854명이 사전투표장에 오셨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가 8,771표 차로 패배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9,970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당 추미애 후보한테 대해가지고 승부를 바꾸지 않습니까? 8,771표로 패배한 추미애 후보가 1,199표짜리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발각되지만 시골 총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정 선거인 명부보다 더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부풀려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숫자 조작이 핵심이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조작 흔적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